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에 조희연 협의회장이 불참 이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참석한 가운데 22일 오전 김현기 서울시의장에게 사전에 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 일정을 전달하고 이석 요청을 했지만 시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시의회 회기 일정에 교육감 상대 시정 질의가 없었고 지방자치법 51조에 따라 불출석 사유를 사전에 요청했다며 김현기 시의장의 과도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역시 외부 일정으로 이석 요청을 받아들인 사례가 있다며 전국 교육감 총회를 막는 시의장의 행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